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동성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 부부도 상속 문제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호적법과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홋카이도 동성 커플 셋상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삿포로 고등법원도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을 침해한다며 2021년 내린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5개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위헌 소송 중인데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4곳에서 사실상 위헌 결정을, 오사카 지방법원 한 곳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도쿄 지방법원은 오늘 또 다른 성소수자 8명이 낸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 위반이란 소송도 위헌 상태로 판결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면 이성이 아닌 동성부부도 상속 문제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본 지방법원 5건 모두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송주영입니다.